부산시가 일본과의 행정교류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간교류는 기업 단체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혀 8월 3일 예정인 조선통신사 사업은 예년처럼 추진될 전망입니다. 금정구 노포동에 KTX 중간역사를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정차 요구가 적지 않은 상황 속에 운영 속도와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시내버스 업체들이 부산시의 중공영제 혁신 계획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업체와의 사전 협의도 없었고 적자 운영은 부산시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8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 부산입니다. 경부선의 종착지인 KTX 부산역. 하루 평균 4, 5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동부산권과 양산, 그리고 부산과 인접한 울산에서 금정구 노포동에 KTX 중간역사를 설치해달라는 의회 차원의 세 번째 요구가 나왔습니다. 지역마다 정차역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나오고 자칫 고속철이 저속철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KTX 노포 중간역사 설치를 촉구하는 의회 차원의 세 번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양산시의회와 기장군의회가 역사 설치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고 금정구의회가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3월엔 양산시에서 양산시의회와 기장군의회, 금정구의회가 다시 한번 설치를 위한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4개월 만에 금정구의회에서 금정구의회 의원 건의안이 공동으로 발의됐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 및 경제성장,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효율적인 교통체제 정비를 위해 부산역과 울산역 사이 노포동 KTX 중간역사를 설치해야 한다고. 부산역 이용객은 하루 평균 4에서 5만 명, KTX 5개 노선 가운데 경부선의 운행 횟수가 53%를 차지하는 등 경부선의 종착역인 부산역 이용률이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산역 주변은 상습적인 교통 혼잡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3개 시군구에선 교통 인구의 분산 정책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금정구 노포동은 부산역과 울산역 사이 총 51.7km 중 중간에 울산 기점으로 27.5km 지점에 있어 양산과 동부산권, 부산에 인접한 울산 지역 등 150만 명 이상의 시민들에게 이용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노포IC와 부산시외버스터미널, 부산도시철도 1호선과 부산외곽순환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가 집중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 역시 노포 KTX 중간 역사 설치 추진을 반겼습니다. 수색에서 타면 소랑이지까지 오는 시간이 1시간 걸리잖아. 그리고 또 새벽에 일어나가 또 1시간 걸리 타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청룡동에 살거든, 그 노포동 옆에. 그러면은 그 양산 사는 사람도 노포동 쪽으로 와서 탈 수 있고. 우리도 거기서 멀리 소랑까지 안 가고 타고 서울 땡가면 되고. 하지만 지역별로 정차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국내 KTX 역사 거리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 운영 속도와 비용, 운행 시간 부분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국내 KTX의 평균 역간 거리는 46km, 유럽의 경우 78.5km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장이나 우리 동부산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의 어떤 그 양산이나 KTX 노포 역사가 들었으면은 아마 이용 편의성 부분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또 부산시가 부산역 지하 역사를 건설 중 추진 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KTX의 저속화 부분에 대한 조금은 고민이 좀 들고 예.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부분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코레일과 국토교통부에선 이 부분에 대해선 검토 계획이 없는 상태, 타당성 용역 등 시 차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시에선 부전 복합역 개발 사업을 통해
부전역 KTX 정차역 설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해 진행할 예정으로 추가적인 역사 설치는 부담인 상황. 노포동 KTX 중간 역사 설치를 위한 금정구의회 의원 건의안이 공동 발의되면서 부산과 양산, 울산 등 지역을 넘어선 유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가 지난 23일 내놓은 대일 교류사업 전면 재검토에 이어 일본과의 행정교류도 잠정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기관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견고한 입장과 원칙 있는 교류라는 방향성 아래 일본과의 행정교류는 한일 관계가 개선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공무를 위한 일본 방문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의 경제와 문화 등 교류 지원 사업은 해당 기업과 단체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오는 8월 3일 진행 예정인 조선통신사 사업은 예년대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부산 지역 시내버스 업체들이 부산시의 준공영재 혁신 계획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33개 시내버스 업체들은 지난 27일 부산시 버스 운송사업조합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업체와의 사전 협의 없는 시내버스 혁신 계획을 단호하게 거부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버스업계는 부산시가 업계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하고 있지만 무료 환승과 대중교통 사각지역 노선 운영 등 부산시의 교통복지정책에 따라 발생한 적자 규모가 재정지원금보다 더 많다며 경영 상태를 악화시킨 것이 부산시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산시는 이에 대해 다음 달 꾸려질 노사민정협의체에서 조합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29일 오전 11시 부산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전국이 장마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부산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주의보, 일부 지역은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부산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며 폭염특보가 확대 또는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구청은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홀로 어르신과 70세 이상 고령자 등 폭염 민간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SOS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중구가 선정돼 부산 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대응 컨설턴트가 폭염 취약계층 74가구를 찾아가 쿨매트와 양산, 부채 등 무더위 대응 물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 폭염의 위험성과 건강관리 요령도 함께 안내합니다. 태풍과 장마전선이 물러나고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도심 속 피서지들도 피서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금정산 북문제에서 발원해 산성로를 따라 낙동강으로 흐르는 대천천입니다. 얕은 수심과 깨끗한 수질을 자랑해 매년 수만 명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주로 찾는 구간은 안내소에서 애기소까지 600여 미터 구간입니다. 북구는 8월 말까지 공무원을 파견해 안내소를 운영하고 주요 4개 지점마다 안전요원을 둘 예정입니다.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가깝고 이렇게 물도 얇고 아기들 데리고 와서 놀기도 좋고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깨끗하고. 대천천은 강우량에 따라 매년 이용객 숫자가 달라지는데 가뭄이었던 지난해는 7, 8월 두 달 동안 2만 5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애기소의 경우 비교적 수심이 깊어 가뭄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곡 위쪽으로 향하는 길은 곳곳이 끊어져 있거나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어 보시는 것처럼 매우 위험한 실정입니다. 북구는 지난해 확보한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투입해 애기소 주변에 홍수 대피로와 관리도로를 만들 예정입니다. 현재 사유지 보상과 하천구역 등의 문제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구는 토지 보상 문제가 해결되면 내년 여름 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TV로드 뉴스 박재한입니다.
8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88조에 따라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8월 1일부터 승용차 기준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29일 모범운전자연합회와 함께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소화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시민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올해 처음 유료로 전환한 부산 국제 락 페스티벌이 관객들의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부산시는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삼락생태공원에서 열린 올해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에는 2만 5천 명이 다녀갔고 이 가운데 수도권 관람객이 43%를 차지하는 등 부산 외 관람객이 전체의 56%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행사장 인근 숙박업소 예약이 조기에 마무리되는 등 타지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축제 유료화의 목적을 달성했고 또 5억 5천만 원 상당의 협찬 수익을 확보해 안정적인 축제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23회 기장 갯마을 축제가 8월 1일부터 4일까지 일광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축제 첫날인 2일 오후 6시에 열리는 오영수 갯마을 문화축전에서는 안도현 시인 등 전국 각지의 시인들이 모여 시를 낭송하는 등 문학의 밤으로 꾸며집니다. 또 3일에는 개막식과 성재, 해녀 길놀이 퍼레이드와 함께 갯마을 트로트 콘서트가 열리고 마지막 날인 4일에는 인디밴드의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이 밖에도 해녀 물질 체험, 후리끄물 체험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됩니다. 여행사나 은행에서 제공하는 여행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여행자 보험도 함께 가입하는 경우 많으실 겁니다. 물론 저렴해서 좋지만 보장 내용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가입자의 90%는 보장범위나 보험사도 모르고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행 상품을 사거나 환전을 하면 가입할 수 있는 결합 해외여행 보험. 공짜거나 가격이 저렴하지만 그만큼 보장 내역에 제약이 있습니다. 국내 결합 해외여행 보험의 3분의 2 이상이 해외 질병 의료비를 아예 보장해주지 않거나 100만 원 이내에서 보장하는 수준입니다. 여행자들이 여행지에서 가장 많이 겪을 수 있는 사고가 질병이나 휴대전화 분실인데 결합 해외여행 보험만 믿고 있다간 실제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 등 의료비가 비싼 국가에선 제대로 된 보험이 없을 경우 의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치료비 보상 범위 등 보험 내용을 더욱 자세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스킨스쿠버나 암벽 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일반 보험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한 항목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여행 스타일에 맞춰 상품들을 비교하고 특약 가입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귀국 이후 보상을 받으려면 각종 증빙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병원에 갔다면 진단서나 영수증을,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파손했다면 도난신고 증명서, 목격자 진술서를 챙겨둬야 합니다. 현지에서 물건을 수리했다면 영수증을 보관해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온라인에선 한눈에 상품 비교가 가능하고 비용도 공항과 같은 대면 창구를 이용하는 것보다 20%가량 아낄 수 있습니다. 또 이미 국내에서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때 귀국 후 국내 치료비 지급 관련 항목을 제외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무인 항공기 드론이 해양 오염 지역의 바닷물 시료 채취에도 활용됩니다. 지난 2016년 채수용 드론을 국내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국립수산과학원은 채수통을 드론 몸체에 고정하고 호스를 내려 바닷물을 빨아올리도록 설계해 안정성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수가원은 연구 목적에 따라 드론에 센서를 장착해 수온과 용존 산소 등 다양한 수질 항목을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다며
수심이 낮아 선박이 접근하기 어려운 연안이나 사람이 직접 채수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이 다목적 드론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른 사람의 집 현관 앞에 배달된 택배 물품을 훔친 3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7일 다세대주택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6차례에 걸쳐 현관 앞에 배송된 택배 물품 80여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반려견을 태운 유모차를 끌고 다니며 주민인 것처럼 행세해 의심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업체에서 배달해놓은 택배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택배기사 B씨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인 중국인 D씨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D씨는 지난 6월 27일 북구 구포동에 살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에 있던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뒤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현금 2천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부경찰서는 D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서울과 경북에서 두 차례에 걸쳐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주거지인 인천에서 검거했습니다. 버스 승객들을 상대로 소매치기 행각을 벌인 5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부산 진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 내린 B씨의 가방 지퍼를 연 뒤 현금 21만 원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버스 정류장 주변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30일 오후 2시 금정구 주요 역점 현상에 방문합니다. 서은수 부산진구청장은 오전 11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에 참석합니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저녁 7시 30분 제65회 영도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에 참석합니다. 홍순원 해운대 구청장은 오후 2시 청사포 공원 공원 조성 용역 계획에 참석합니다. 7월 30일 기상 정보입니다. 30일 화요일 부산 지역은 아침 최저 기온 25도, 낮 최고 기온 32도 예상됩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은 맑겠지만 안개가 끼겠고요. 남해안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으니 차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